이번에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나옵니다. 직접세, 간접세. 전가란 말은 뭐 떠넘긴다 그런 뜻이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있고 그 세금을 실제로 낸 사람인데 이걸 담세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얘가 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걸 실제 누가 냈어? 얘가 냈어요. 그러니까 전가 떠넘기지 않았죠. 둘이 일치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직접세라고 해요. 근데 간접세는 뭐겠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얘가 내야 되는데 실제 낸 건 누가 냈다? 을이 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접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조세는 다 이걸 배우죠. 우리 간접세는 안 배웁니다. 그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뭐예요? 직접세예요. 그럼 간접세는 몇 개 안 돼요, 종류가. 대표적인 게 뭐라겠어요? 부가가치세. 이게 대표적인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있잖아요. 그 기름 넣을 때 그런 거죠. 기름값 넣으면은 뭐 3만원어치 넣으면은 기름값은 실제 기름값은 27,000 얼마 이렇게 돼 있고 밑에 2,300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왜? 기름값에 이거 10%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 1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10% 부가가치세는 낸 건 우리가 냈죠. 기름을 넣은 사람이 내잖아. 그죠? 근데 그 납세자는 누구예요? 주유소 사장이죠. 사업자. 그죠? 또 다르죠. 이게 간접세입니다. 주세가 간접세라 했잖아요. 주세. 네? 술 드시면. 그거 뭐예요? 주세가 붙죠. 근데 실제는 누가 내요? 내는 건 원래 납세는 제조회사인데 내는 건 누가 낸다? 소비자. 우리가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주세. 주세. 그죠? 주세. 이런 게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시험은 그러면 다음 중 직접세를 고르시오. 간접세를 고르시오. 이런 식은 안 나옵니다. 대신 뭐는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개념. 다음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직접세라고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그 수준에만 정리하시면 되지. 쓸데없이 뭐 거기 있는 거 얘는 직접세고 간접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거고. 4번은 과세 대상의 인적 기소 여부에 따라서 인세 물세가 나오죠. 인세 물세. 이건 또 뭐냐? 인. 인세는 뭐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뜻이고요. 물은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치? 자, 그럼 얘는 시험은 다음 중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뭐 취득세는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이런 건 안 내요. 그죠? 필요 없는 얘기고. 자, 얘는 얘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납세지.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이거는 개념을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일단 국세는 어디다 냅니까? 세무서다 내죠? 세무서. 그죠? 세무서다 내죠. 지방세는 어디다 내요? 지자체다 내죠. 지자체다. 그죠?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어디 있는 세무서,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얘는 뭐 중심? 사람 중심. 그 사람의 주소지. 그죠?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요? 뭐 중심? 물건 중심. 그거 뭐라고 해요? 그쵸? 물건 소재지.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납세지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강원도 원주시에 있어요. 이 건물이. 그죠? 근데 갑이 이걸 취득했어요. 얘는 대전 서구에 살아요.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샀어요. 자, 그럼 이제 세금 내야죠? 자, 일단 취득했으니까 뭐 내야 돼? 취득세. 이런 어디다 낼까요? 원래는 강원도에다 내는 게 맞아요. 특광도시세니까. 근데 세금은 어디다 낸다? 원주시에다. 위임했어, 위임. 그죠? 그러니까 원주시에다 내면 이걸 원주시가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얘가 걷어서 강원도에 갖다 줍니다. 그쵸? 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여기다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등록세가 나오죠. 자, 이때 등록세를 어디다 낸다? 얘도 일단 여기다 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져가? 강원도에서 가져가죠. 왜? 도세 및 구세. 재산세는 어디다 내나요? 원주시. 이것도 원주시다. 이건 누가 가져가나요? 원주시. 네, 원주시. 무슨 말인지 아시게 계신 거죠? 이게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그런 얘기죠. 자, 만약에 이걸, 이게 좀 많아서, 뭐가 났어? 종부세가 났어요. 얘는 어디다 낼까요? 그죠? 서구청 그러면 안 돼요. 서구에 있는 세무서죠.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대전 세무서가 있습니다. 서대전 세무서 이렇게 되고. 속 시끄러서 팔았어. 양도세. 어떤 애야? 서대전 세무서. 그럼 국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도, 시, 특광도. 그죠? 위임해서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진짜 외울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이해했을 때 지방세 파트에서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재산세도 이거 나왔었어요. 납세지 물어보는 거. 재산세 파트에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 이게 다섯 개 나왔어요. 오지선장으로. 자, 토지는 납세지가 어딜까요? 재산세 납세지. 토지를 갖고 있어. 그럼 그 토지는 재산세를 어디다 내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산세는 그죠?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주택은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맞죠? 별거 아니잖아요. 시험은 이게 나왔었죠. 정답. 뭐라고?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땡. 틀렸죠. 왜?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틀린 거잖아. 그 이 문제는 지금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에는 아우 저 정도면 그냥 우습게 맞출 것 같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못 맞춘다는 거죠. 왜? 시험을 봐요. 그럼 1번에 뭐라고? 대충 읽었어요? 좀 몽롱한 상태에서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2번은 주택 뭐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3번은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앞에 대충 읽고 세 번째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 대충 읽고 뒤에 가니까 뭐라 그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어 맞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틀린 거야. 그래서 그 이 당시 이게 나왔을 때 이제 시험 끝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 요건 이제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제 하거든요. 근데 딱 볼 때 제가 볼 때 아 이거는 맞으라고 냈구나. 우린 생각 그렇죠? 근데 막상 보면 이거 다 맞진 않는다는 거지. 여기서 반은 틀린다 그랬잖아, 항상. 이게 문제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시험 보러 갈 때는 막걸리 한 두 잔 먹고 가는 상태로 시험 보는 거 똑같다고. 약간 멍한 상태로 본다니까. 멍한 상태에서. 정신이 말짱하진 않아요. 그죠? 긴장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긴장해서 시험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옛날에 있죠. 저 학원에 그 모의고사 맨날 1등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재수생이세요. 근데 원래도 1등 했어. 천만 봤다면 민법 개론 막 다 평균 30몇 개씩 맞아요. 시험은 두 번 다 떨어져서 포기했어요. 왜? 시험을 못 봐요. 그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시험 보러 가서 딱 앉으면 안 보여. 이게. 학원에서 모의고사 때는 점수 맨날 1등이에요. 내가 그래서 기억을 맨날 1등이에요. 위에 전 과목이 다. 공부 너무 잘해요. 근데 첫 해 떨어졌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보니까 막 울렁증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그 재수 한 번 더 했어요. 점수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초장에도 잘 나왔으니까. 또 떨어졌어요. 안 돼. 포기했어. 그분은 그냥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가면 안 보인대, 글씨가. 긴장하면 왜 글씨가 사람이 멍하잖아.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야, 본인도. 그래서 혹시나 한 번 더 한 거야. 괜찮을까 싶어서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래서 포기했어, 그분은. 왜? 방법이 없을 거거든요. 그게 본인이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되나? 뭐 우왕청심 먹어도 안 된다는데 뭐. 그 참 운이 없는 거죠.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그걸 잡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뭐 자기도 다 잡고 간대. 근데 막상 딱 앉으면 시험지 딱 나눠지면 벌써 그때부터 막 앞이 캄캄하다는 거야.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걸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된대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들. 그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여러분은 여러분 다 읽고 다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복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4번에 과세대상 인적기소 외부는 볼 거 없어요. 그냥 그 지금 한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5번에 과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우리가 세금 계산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여기다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과표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있다? 종가세가 있고 종양세가 있다. 자, 그냥 골라보세요. 다음 중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등으로 표시,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라고 한다? 종양세라고 하죠. 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이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했을 때 저걸 보고, 아, 종양세라고 딱 생각이 나면 이건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 그냥 안다는 얘기죠. 그죠? 왜? 표준이 양, 수량. 그럼 그렇게 나오죠. 과표가 금액.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좀 가서라고 하겠죠. 가격 그 뜻이. 이걸 뭐 개념상으로 뭐 눈 감고 이거 할 거 없는 거죠. 얘는 가격. 왜 시험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척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다음 주 과세 표준이 뭐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딱 읽으면 근데 종량세라고 한다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틀렸잖아요. 그죠? 그건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특별히 외울 게 없는 거죠. 내용상으로 외울 게 없는 거죠. 이것만 보고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량세가 이제 몇 개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우리는 종가세. 왜?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얼마 곱하기 세율 이렇게 가잖아. 100만원, 1000만원, 10억, 100억 이렇게 되잖아. 기준이. 그게 종가세죠. 그러니까 다 우린 이걸 배워요. 근데 종량세 몇 개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뭐가 있어? 등록면허세가 있죠. 등록세. 그죠? 이 등록세가 종량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내가 용자를 1억을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빌리면 은행에서 뭐 한다? 저당권 뭐라 해요? 설정 등기를 한다 했죠. 그럼 설정할 때 설정 등기를 한다. 이때 등록세는 어떻게 된다? 1억 빌렸으니까 1억에 0.2%에서 얼마? 20만원 이렇게 한다 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죠? 그러면 얘가 과표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뭐예요?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다가 이걸 갚으면 어떻게 돼? 빚을 갚으면 어떻게 돼? 뭐 해야 된다? 말소 등기를 해야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한 건당 6,000원이에요. 기준이 한 건당 6,000원, 그래서 6,000원 이렇게 나온다죠. 그럼 얘가 과표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입니다. 자, 그럼 이게 과표가 금액이니까 얘는 뭐라 그러고, 종가세, 그러고 얘를 종량세,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세는 다 종가세로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건수로 가는 게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요게 세율이죠. 요것도 세율이고, 그죠? 얘가 세율이죠. 얘가 세율이고, 얘는 세율이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고, 얘는 세율이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얘가 등록세가 이제 대표적인 종량성이 있고, 일단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지역자원시설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이 안에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서산에,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화력발전소가 있으면 그 지역에 발전소가 있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공기도 오염되고, 그죠? 그러니까 걔들이 뭐를 해? 그 할 때 화력발전 할 때마다 전기 1kW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 당진시에다 돈을 줍니다. 그러면 kW당 1원인가? 막 그래요. 지금 1원인가. 옛날에 0.75원이었다 올랐죠. 많이. 그치? 그 1원. 그러면 그게 1년으로 따지면 뭐 몇십억씩 됩니다. 전기 생산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kW당 얼마, 뭐 톤당 얼마 이런 게 있어요. 종량세 그러고. 주민세. 주민세 중에 재산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이죠. 학원을 하거나 공장을 하게 되면 그 공장 면적 비율에 따라 되는 겁니다.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인치세 같은 게 있어요. 인치세. 이런 문서 작성할 때마다 되는 거죠. 한 건당 얼마씩.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 종량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외울 거 없고 요거는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다 세율 곱하죠? 세율은 이렇게 곱하고 이런 걸로 곱해. 금액으로.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세율이 비율로. 백분율, 천분율로 정해진 세율이다. 그래서 정률, 세율, 그러고, 얘는 화폐 단위로 세율이 정해졌다. 표시가 된 데서 정액세율, 그럽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그냥 이것만 딱 보시면 되는 거죠. 내용 이어놓고, 그쵸? 자, 그래서 거기 뭐, 5번에 과표 표시 방법에 7페이지 보면 종가세, 종량세 돼 있는데, 외울 거 없죠? 세율은 1번 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 정률, 정액세율, 그죠? 그, 가운데 글자 보고 뜻만 유추할 수 있으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과표 크기 변화 유무에 따라 뭐라고 돼 있다? 비례와 누진세율이니까. 비례세율과 누진. 자, 두 개 중에 비례와 누진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뭡니까? 누진이죠. 어디 나온다 했어요? 전기요금, 전기세 나오죠. 전기세. 그죠?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전기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라고요? 집에서? 가전제품 중에서? 에어컨은 전기밥솥이에요. 걔가 엄청 먹어요. 걔가 이름이 그 전기를 먹는 솥이라고 해서 전기밥솥이요. 그쵸? 엄청 먹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밥을 해가지고 막 3일씩, 4일씩 놔뒀다가 남편한테 막 3일 전에 한 밥을 먹이고 그러니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와. 그쵸? 그러니까 전기세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밥은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해야 돼. 그쵸? 꽂아놓고 계속 주지 말고. 옛날에는 밥을요 이틀씩 놀 수가 없는 게 밥 이틀 지나면 밥이 노란해지죠. 밥솥에.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안 됐는데 요즘에는 3일, 4일 지나도 모릅니다.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밥을 막 그냥 해놓고 밥솥을 종갔어. 그죠? 밥솥을 종갔으면은 그죠? 비싼 거 쓰면 멀쩡하다니까.
그러니까 막 남편들은 막 3일 전에 한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죠? 금방 한지 몰라. 근데 그럼 시간 나오죠, 시간? 막 92, 96시간. 막 불 때리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햇반을 줘, 햇반. 햇반이 훨씬 나아요, 그죠? 햇반 먹으면 햇반은 전전이 딱 돌리잖아요. 아이고, 막 밥이 막 고슬고슬해요. 거기다가 김 딱 먹으면, 김 얹어서 먹으면 짱이요. 그냥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와이프 하는 것도 훨씬 맛있어. 그게 다지면. 햇반 마트 가면 막 대형마트 가면 이렇게 팔거든요. 막 싸게 박스로 막 그런 거 사다 놓고 한 두 박스 사다 놓고 재놓고 먹으면 되지. 아무 때나 먹으면 되거든. 차라리 그게 나. 밥솥에 막 3일 4일씩 된 거 주지 말고. 그죠? 우리 아이프는 그게 안 해요. 우리 아이프는 뭐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안 하고. 선식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우리는 그냥 해가지고 밥을 다 해서 냉동실에 냉동 얼려놔요. 그게 제일 좋아요. 얼려놓으면 그거는 해동을 하면 바로 한 박 갔거든요. 오히려 그게 낫지. 그죠? 결정적으로 아침은 안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 먹을 시간이. 그죠? 자, 그럼 얘는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랑 관련된 거예요.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걸 뭐라 그래요? 누진세를 그러고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를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억 원짜리 땅을 샀어요. 매매로. 그럼 취득세 내셔야 되죠. 1억짜리 땅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몇 프로? 4%예요. 그럼 얼마? 400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옆에 땅은 5억 원이래요. 그 얘를 매매로 샀어요. 취득세 얼마예요? 4%죠. 매매는 다 4%잖아.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그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를 그러는 거죠. 누진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양도세 같은 경우죠. 여기에서 42% 이런 게 되죠. 얘는 뭐예요? 금액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죠. 높아지는 거죠.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00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6% 이렇게 돼요. 1200 초과 4600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15%예요. 이렇게 된 거죠. 금액이 커지죠? 세율도 같이 높아진다. 그러고 뭐라 그래? 누진 세율 그래요. 근데 여기 있죠, 이거. 1200 초과 4600이야 15%죠. 과표가 3000만 원이에요.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1200만이면 6%로 하고 그 나머지만 15%. 이게 15%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는 15% 맞죠? 15%라면 이건 단순 누진인데요. 얘는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1200 초과되고 4600 이하 이 구간만 15%라는 뜻이에요. 그럼 1200만 원까지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72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1200 뭐 하는 금액? 초과되는 금액의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누진세를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초과 누진세라고 그래요. 왜요?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초과 누진 그럽니다. 외울 건 없고요. 우리가 나온 건 다 뭐라고 나와? 초과 누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비례세율은 금액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걸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례와 누진이 있다. 그럼 우리가 배운 조세도 이거 나눠지겠죠? 비례세율 대표적인 게 취득세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어요. 이네 둘은 이거 있어요. 뒤에 유학세 뒤쪽에 한 장 넘기면. 그 다음에 여기는 종부세가 있어요. 그렇죠? 둘 다 해당되는 게 뭐다? 재산세하고 양도세입니다. 얘네들 둘 다 아닙니다. 그죠? 자, 재산세 중에, 참고로 말씀드린 재산세 중에 누진이 딱 세 개가 있어요. 얘가 누진도 있고 비례도 있다 했죠? 그럼 재산세 중에 누진이 세 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와 주택입니다. 요 세 개만 종부세, 재산세 누진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세 개가 나중에 뭘 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죠. 재산세 중에 종부세 되는 건 세 개잖아요. 뭐? 별도, 종합, 주택. 그러니까 얘네 셋만 누진이고 얘네 셋이 나중에 종부세 대상이고 그러니까 얘는 재산세도 누진이고 뭐 또? 종부세도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죠? 나머지는 비례세율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비례세율일까요? 누진세율일까요? 얘는 비례세율일까요? 누진일까요?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이렇게 되면 무조건 누진이에요. 얘는요? 비례세율. 누진은 여러분 구간이 나와야 돼요. 왜?
누진세 쓸 뜻이 뭐예요? 과표 계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몇 프로 얼마까지 몇 구간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비례는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으니까 4%, 3%, 2.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누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에서 42%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뭐야? 누진이죠. 재산세도 보면 0.1에서 0.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누진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는 뒷장이 있어요. 그죠? 표에 정리했으니까 그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 있어요? 표준세율 얘기 나오죠. 자, 7페이지 3번에 표준세율 해가지고, 뭐 지방세 뒷장 넣어, 나와있죠? 3페이지에. 자,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 있죠?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표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얘들이 뭐가 가능하다는 거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요. 100분의 50. 해서, 우리 세율 파트 갈 때마다 여기 다 나오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 특징이.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가끔 나왔다 나올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잘 나와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땡! 틀렸다. 뭐? 이건 안 돼. 이 지문이 잘 나와요, 얘는. 등록세는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등기에 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OX. O예요. 등록세는 가감 조정이 부동산 등기만 돼요. 그러니까 뭐는 안 돼. 부동산 등기 아닌 거.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할 때 우리 등록세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되는 등록세는 가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걔는 부동산이 아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잘 나와?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년도에 하나에 적용한다. 이게 잘 나오죠. 맞는 얘기죠.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면 다시 조례로 정해라.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땡. 아니고. 그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잘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거죠. 거기 8페이지에 보면 그 있죠? 취득세 가로 안에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음,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 안함, 재산세는 당해 년도만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비율은 똑같아요. 얼마? 100분의 50. 그쵸?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 그리고 뭐가 있다? 부가세가 독립세, 부가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이건 그거죠?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게 안 돼서 덧붙여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나온다? 독립세가 있고, 여기 더블로 내는 거 뭐예요? 부가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린 다 이걸 배우죠? 독립세. 자, 그럼 취득세를 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찐득이처럼 덧붙여 된 세금이 두 개가 있죠. 뭐 있어? 농특세 10%, 그리고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부가세가 두 개입니다. 두 개. 그죠? 왜 그런 데세요? 여기 개정된 걸 알겠죠? 2011년도에 개정돼서 얘가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어디 뜬 거고, 옛날 취득세 붙은 거고, 여기는요, 원래 등록세 붙은 거다. 그죠? 근데 등록세가 통폐합되면서 등록세에 붙은 지방교육세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두 개인 거죠. 농특세하고 뭐하고 지방교육세. 자, 이걸 설명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 기본서에 보면은 얘를 막 그런 식으로 나오죠. 뭐 세율을, 취득세율을 100분의 1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얘는 뭐 표준세율의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법이 2011년 1월 1일에 개정됐다 했죠. 그 전까지는 세금 어떻게 냈다 했어? 따로따로 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에 1억에 부동산 사면 어떻게 한다? 취득세 따로 내요. 얼마? 1억에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 2%. 매매 상속 안 따지 무조건 2%. 2% 이렇게 갔다는 거지. 그래서 얼마? 200만 원.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등록세 따로 냈어요. 얘도 1억에. 얘도 매매는 2%예요. 그럼 얘도 200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뭘 냈어? 부가세 냈겠지, 부가세. 그죠? 부가세 어떻게 내? 여기다가 농특세 원래 10% 냈고, 여기 지방교육세 20%. 원래 이렇게 됐단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예요? 20만 원. 요거는요? 40. 이렇게 됐죠. 이렇게 냈었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됐다? 통폐합이 됐다. 그죠? 통폐합.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1년 합해져서 얘가 뭘로 바뀌었어? 취득세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다? 개정되기 전후 세율은 같다. 자, 그러면 1억에 4%, 그죠? 400. 이렇게 간 거죠. 금액 똑같죠? 200, 200, 400. 이 얘기죠. 자, 근데 먼저 부가세죠?
자, 여기다 농특세 10%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농특세 10% 하면 40만 원이잖아요. 얼마가 나와야 돼? 20만 원. 이거는 이거 두 개를 합한 금액을 합한 세율로 나온 금액이잖아요. 여기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둘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개정대기천하고 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구해서 거기다 농특세, 지방기록세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그래야 금액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농특세는 어떻게 구한다? 1억 곱하기 이거 하지 말고 원래 개정전 취득세 세율 몇 프로? 2%. 무조건 2% 하는 거지. 그래서 200 나오면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야? 농특세 10% 캐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나와요? 20만 원. 똑같았어요. 그 얘기죠. 지방기록세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1억에 곱하기 얘는 개정 전 등록세 세율만 적용하는 얘기죠. 그럼 얘가 요게 지금 과거 취등록세 합한 거죠. 4%가. 그럼 여기서 뭘 빼주면 등록세만 남습니까? 취득세. 이거 빼주면 되죠. 얘가 몇 프로라고? 2%.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얼마를 뺀다?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4%니까 여기서 2% 보면 얘도 2%잖아요. 그럼 얘도 얼마야? 20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똑같아지잖아. 그럼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할 캐라는 얘기다.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40만원 나오는 거고, 얘가 20만원 나오는 거지. 그럼 요거 400에다가 20에 40에서 요거 두 개에서 얘들이 460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46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농특세 지방교육세 얘가 이게 붙는 거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거야. 이거는 뭐 외우라는 거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결론 취득세는 얼마라고요? 결론 취득세는 얼마라는 얘기야? 응? 취득세 400. 취득세 얼마예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취득세 얼마?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 시험은 다 붙는데, 한 명은 떨어져. 누구? 한글 못 띈 사람. 한글 못 띈 사람은 떨어져요? 취득세 얼마예요? 한글 못 띈 사람은 떨어져? 취득세 얼마예요? 400이잖아. 이거 취득세 어 있잖아. 이게 한글. 한글 못 띄면 떨어진다니까. 이거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얼마? 400. 아, 얘는 농특세 20, 지방교육세 40이잖아요. 360이 아니라.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근데 대부분은 하면, 저도 이제 수업을 들 똑같은 생각을 하죠. 그냥 물어보면 460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건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뭐라고 풀어? 460이라고 해버려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죠? 뭐라고 물어보면 돼? 취득세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그러면 400이고, 예를 들면 취득세 및 부가세 합계액은 460이고, 부가세 합계액은 60이고, 농특세 그러면 20이 이렇게 가는 거죠. 개념상으로.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취득세 그러면 460 이래 버리는 거지. 그럼 문제를 틀리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었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과거에 등록세 할 때, 등록세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부가세 붙여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틀리는 거예요, 문제를요.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문제를 풀고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지, 이론만 들었다고 해서 내가 금방 푸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거 모른다고 해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페이지에 그 박스에 보면 취득세에서 거기 보시면 뭐 농특세 10%에서 1000분의 20을 적용한 세액 그랬고 지방기록세하고 표준세를 1000분의 20을 차감한 세액을 적용한 세액이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한 얘기. 그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가 몇 프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등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기록세 20% 내시고 종부세는 농특세 20% 되십니다. 자, 양도세는 조심하게 말하겠어요. 양도세는 부가세가 붙긴 하는데 언제 붙는다? 납부세에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세 1억이 나왔어. 그럼 1억 내셔야 되죠. 내가 땅을 팔았는데 양도세 1억이 나왔네. 1억 내셔야 되죠? 자, 그럼 세금 이거만 내나요? 못 내야 돼. 양도세 1억이 나오면 여기에 1000만 원 더 내야 됩니다. 뭐 지방소득세라는 걸 내야 돼. 몇 프로? 10%. 양도세 1000만 원, 1억 나오면 1억만 내는 게 1000만 원 또 내야 돼요. 1억 1000을 내야 되는 거야. 그죠? 왜? 법이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자, 근데 얘가 부가세 단위다? 부가세.
아까 제가 부가세는 두 개만 배운다 했잖아. 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라고 우리가 배운다니까. 얘는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와요? 양도세는 납부세에게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면 땡! 틀리다니까. 왜? 얘는 부가세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야? 독립세, 독립세. 돈은 내요. 돈은 내는데 뭐라고 하면 안 돼? 부가세라고 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뭘 받았어? 1억을 감면받았어. 그러면 세금 1억은 안 내죠. 왜? 감면받았으니까. 대신 뭐는 내야 된다? 농특세를 내는 거야. 농특세 20%를 내는 거야. 그니는 뭐야? 부가세죠. 이는 부가세지. 그러면 양도세는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없고 언제 감면받았을 때 그 감면세에게는 뭐가? 농어촌특별세 2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1억을 안 내지만 얼마는 내야 된다는 거야. 2천만 원의 농특세는 내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게 부가세인 거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납부세에게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감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목에 감면이란 말 나온 뭐다? 감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세 군데에서 감면 그럼 뭐는 내라?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야 된다. 뭐 농특세 20%.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양도세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옆에 본세 감면시 그래가지고 취득세하고 등록세, 양도세는 뭐가 붙어요? 농특세 20%. 자 이때 전부 다 이거는 20, 그러니까 이름만 외우면 안 돼요. 뭐가 몇 프로, 몇가 몇 프로 이거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이건 다 외우지 말고 뭐만 알면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이거 하나. 얘만 10%, 나머지 몽땅 다 100%, 20%. 근데 그거를 공부한다고 그래, 얘 농특세 10%, 지방교육 10%, 지방교육 10%, 농특세 20%, 지방교육 이렇게 외우면 공부는 되게 쉽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문제 5%요? 왜? 아, 이 중에 하나가 10%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뭘 기억하면 돼? 그 중에 하나가 10%, 그 중에 하나를 외우면 돼. 그 중에 하나. 뭐 얘만 기억하면 돼. 농특세 10%. 나머지 다 몇 프로? 20% 이렇게 하면 돼요. 그치?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가 참 이게 보면 약간의 이렇게 이런 걸 했는데 옛날에 제 수강생 중에 막 그 막 프린트 막 팔절지로 막 뭘 써가지고 막 몇 장을 외우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주, 3주 막 계속 보는데 계속 그걸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 오늘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다 만났는데 또 그걸 외우고 계세요. 복도에서 그러길래.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냐 했더니 아, 그 뭐 외우는 중이래요. 그래서 맨날 그거 외우시는데 뭐예요? 봤더니 이게 뭘게요? 공법에, 공법을 외우는 공법을. 근데 이 권자를 외우고 있네, 권자를. 이게 뭐예요? 뭐 그 공법이 뭐 국회법부터 농지법까지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 인가받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막 국토부장과 뭐 시장군수, 구청장, 특광시장군수 막 이 나오잖아 이거. 도시관리계획 인가, 뭐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하고 도시관리계획 인가 누구한테 그거가 막 수백 개잖아요 거기에. 그걸 다 써가지고 외우시더라니까. 와, 그건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 공법의 권자가 정답으로 나오는 게 몇 문제 될 것 같아요? 40문제. 하나, 두 개 있을까 말까요? 근데 그 많은 걸 외우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더군다나 그거 외웠다고 맞춘다는 보장이 없는 게, 걔가 등장인물이 다 틀리면 괜찮아. 나오는 게 누구야? 특광시군하고, 시장수 구청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가끔 국토부장. 등장인물이 정해졌잖아요. 걔들이 막 믹싱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짬뽕된,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아우, 진짜. 근데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막 너무 몇 주째 진지하게 외우시는 거 봤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공법선생님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안타깝죠.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거잖아. 그 외울 시간에 다른 걸 외우셔야 되는데 그 왜 그런 걸 외워? 권자를 못 들어요. 그 나오지, 권자 나오지도 않아요. 잘. 여러분도 거기 집착하지 마세요. 막 너무 막 얘가 얘다 막 너무 집착. 물론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봐야지 그걸 막 외워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이 하나를 외워야 돼. 얘처럼 아까 10%짜리 이걸 외워야지 나머지 20%짜리 외우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외우면 같은 공부를 하는데 문제 풀 때 답을 더 못 골라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야.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공법 잘했다 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많다니까요.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개발법 할 때 잘 모르면 누구 찍어? 도시개발법 나와. 국장? 지정권자를 찍어야죠. 지정권. 국장이 도시개발법 국장이 얼마나 많이 나와? 어쩌다 한 번씩 나오지, 걔들은. 다 거기다 누구야?
시도지사가 나오잖아요. 거기 시도지사. 그죠? 잘 모르면 개찍죠. 근데 난 그렇게 외웠어요. 그거 빼고 하나 있어. 뭐,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시장군수예요. 특이하게. 그죠? 그럼 걔를 외우는 거야. 일단. 환지계획, 얘는 시장군수. 얘는 시장군수인데 나머지는 잘 모르면 뭐? 시장군권자, 시도지사. 이렇게 한 다음에 틀을 잡아놓고 이제 걔는 정확히 기억하는 거지. 인가권자다. 왜? 걔 특이하게 시장군수니까. 그리고 나머지 공부하다가 또 있으면 이렇게 외우는 거지. 그걸 막 일일이 막 얘도 시도. 그걸 뭐 들어요? 그거 나오지도 않는 거. 오히려 인간권자가 더 어렵겠지. 환지계 인간권자가 특이하지 않아. 그럼 그런 걸 외워야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막, 그걸 막 권자를 외우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아, 공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워낙에 또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또 의외로 잘 하시는 분인데. 야, 그거 안 했으면 더 잘했을 건데. 그때 당시 그럼 수석도 했겠죠. 그때는 그냥 수석하면 막 발표하고 그럴 때 했거든요. 뭐 전국수석, 그럼 뭐 어디 학원, 뭐 어디 막 해가지고. 그때 대단했어요. 그거 하면 막 상품, 막 돈도 주고 막 그랬어요. 학원에서. 광고잖아, 광고. 많이 우리 학원에 전국수석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막 때리는 거예요. 전국수석 배출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학원에서 막 수석하면 막 걸어요. 자, 이번에 수석하시면 1,000만 원 줍니다. 막. 그때 학원에서 원장님이 자기가 공약하는 거야. 우리 학원에 수석하시면 전국수석 나오면 1,000만 원. 막 그렇게 준다니까. 그러면 거기 1,000만 원 받고 그 출판사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그러면 그 출판사 또 전화와. 광고하려고. 돈 줘. 1,000만 원. 대신 뭐라 그래? 거기서 광고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전국수석에 있는 뭔 책을 써서? 이 책을 썼다는 거야. 법학원 책으로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하면 막 1,000만 원, 2,000원씩 받는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1등 하면 좋았죠, 그때는 막. 근데 지금은 없앴죠. 못하게 하죠. 왜? 이제 과열되니까. 중소 출판사들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얘한테 편중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드로 왜 발표하냐고 하지 마라 해가지고 안 하는 거죠. 근데 19회 이후로는 안 해요. 19회 이후로는. 그게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추석은요, 2차 합격자가 수석 합격자거든요. 왜? 떨어지면 소용없잖아.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1차 전국수석이래. 그런 게 어딨어요. 동차를 보는데 1차 전국수석 이렇게 막 광고하는 거야. 1차 전국수석이 어딨어. 1차 수석이 어딨어. 왜? 그 사람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합격증 나오면 자격증 나오면 뭐가 붙어야 돼? 2차가 붙어야지. 2차에서 1등 한 사람이 전국수석, 거기서 수석이지 무슨 1차 전국수석 막 그렇게 한다는 광고를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그거 없애버렸죠, 다. 안타깝죠. 그때 지금 그랬으면 여러분 동기부여했을 텐데. 우리 원장님 분명히 그랬는데, 우리 학원에 수석하시면 5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럼 막 피 터지게 공부하겠지. 그죠? 근데 수석하려면 거의 평균 90, 한 2.5점 정도 나와야 돼요. 강목표를 3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7개. 그러니까 평균 37개, 38개 정도 맞아야 합격을 해요. 전국수석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전국수석이 95점 정도가 수석했어요. 근데 몇 개 틀린 거야? 2개 틀린 거야, 2개. 강목표를 2개 틀린 거죠. 공법을 38개 맞, 8개 맞고, 다 38개 맞는 거죠. 별거 아니죠?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8번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라 했죠? 자, 이건 뭐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다음 뭐하거나, 보유하거나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데, 얘는 뭐다? 각각의 단계별로 내는 세금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페이지 박스에 있는데, 그게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못 외우죠? 취득 과정에 나오는 거 싹 외우고, 보유 싹 외우고, 이건 못 하죠. 왜? 걔도 중복돼 있잖아. 그죠? 그건 못 외우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두 개 배우죠. 취득록세. 보유에서 뭐 배워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배우고, 여기는 뭐 배워? 양도세는 배우죠. 자, 여기다가 부가세를 내죠. 얘는 부가세 뭐래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얘도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농특세, 양도세는 농특세 감면에 붙기도 하고 납부세기는 뭐든 말이에요? 지방소득세도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 얘 외우지 말고 뭘 보시라고 했어? 그 8번에 박스에 1, 2, 3, 4 있죠? 그걸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뭐라고 했어요? 취득과 뭐 네,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만 공통인 건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그게 뭔 얘기예요? 저 취득 단계에서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고 보유 단계 재산세도 지방교육세가 붙죠. 두 군데만 공통인 것보다 지방교육세. 농특세도 있는데 농특세 해당 사항 없어요. 왜? 농특세는 여기서 들어가죠. 이 만자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두 군데만 공통. 그러니까 농특세는 안 들어가요. 농특세는 세 군데 공통인 조세죠. 두 번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단계. 그죠? 보유와 양도 단계만 공통인 조세. 그래서 얘는 뭐다?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지방소득세.
여기 붙고. 그죠? 본위도 안 쓰는 데 있습니다. 그 여러분 상가 임대하시면 뭐네요? 상가 임대해서 월세 받죠? 그럼 세금 뭐 내십니까, 나중에? 네, 월세, 상가 월세 1년에 3천만 원씩 벌어. 세금 내셔야 되죠? 무슨 세금 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그죠? 종합소득세. 그럼 종합소득세 뭘 내야 돼? 10%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임대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걔는 보유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막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취득과 언제? 양도 단계에만 공통인 거. 뭐 있어요? 인치세 있죠. 인치세. 인치세는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사고 팔 때, 그죠? 계약, 물건 사고 팔 때 내는 거죠. 인치세.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세 군데 공통인 거. 취득, 보유, 양도 공통인 거. 뭐 있어요? 농특세. 그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비세. 이렇게 되죠. 얘는 세 군데 공통이고.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상가 건물 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득할 때 그 건물분의 10% 부가가치세 내고, 상가 임대하시면 월세 받죠? 그럼 그건 월세의 10% 부가가치세 또 신고하셔야 되고, 팔면 건물분의 또 부가가치 10%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 내는 거죠.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거 내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거 지방세죠? 얘는 국세의 지방세예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국세의 지방세요? 아, 국세, 국세.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아, 국세. 얘는 국세예요? 부가, 여러분 돈 되는 건 다 국세예요. 돈 많이 거치는 거. 국가에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는데 그걸 지방세 주겠어? 안 줍니다. 이 단일 세목으로 가장 많이 세금 거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 이게 1년에 몇십조거든, 이것만 몇십조. 근데 이걸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주겠어? 어린 택도 없습니다. 세금 많이 거치는 건 다 국세예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줘? 돈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얘는 지방세죠. 그러니까 뭐라는 게요? 지방재정이 너무 약하니까 국가에서 국세 중에 일부를 지방으로 주는 거예요. 현찰로 안 주고 세목 하나를 만든 거야. 그게 뭐야? 지방소비세야. 그럼 얘는 결국 뭐야?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주는 거죠.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누가 내는 거야? 얘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옛날에 얘가 이거 없고 뭐 있다 했어? 인치세가 여기 있을 때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할때 했어? 농어촌 부인, 농어촌 부인 바람 났네 이렇게 외웠는데 말이 씨가 돼가지고 부인이 바람 나서 나갔다 했잖아요. 나가서 여기로 나가버렸어. 그죠? 그러면 이 부인이 농어촌 부인이었잖아요. 그 이 부인의 전 남편은 현재 지금이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농부지! 농부지. 이렇게 오라 했죠, 농부지. 그죠? 전부인. 그래서 농부지.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얘는 지방소비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네 개 다 외우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이거 세 개 원래 세 개, 농부지. 그럼 이거라도 외우는 거지. 근데 굳이 이걸 다, 1, 2, 3, 4 다 외워야 된다 치면은, 다 세 개를 외웠는데 하나 못 외우잖아. 그럼 짜증나요. 그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지. 그냥 나는 가볍게? 일단 이것만 볼래. 얘는 기억해. 그러면 일단 내가 원한 건 기억, 뭐야, 선택한 건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된 거지. 그리고 나서 또 할 때, 나중에 또 할 때 어떻게 해?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그럼 두 개 외우는 거고. 그런데 막 처음부터 네 개를 다 목표로 삼아버리면 세 개를 외웠는데도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 개 외우고도 어, 난 두 개를 외웠어.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객관식은. 그러니까 100%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힘들다니까. 일단 하나 외우고 탄력 파동도 외우고. 얘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세 군데 다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죠? 인치수는 인진 취득하고 양도 이 얘기잖아. 집어넣으면 얘들이 취득 관련 조세인 거죠. 얘는 보유 관련 조세고 얘는 양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중에 하나만 외운다 그러면 뭐가 됐든 여러분 선택해서 하나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쓸데없이 그 줄줄줄 이는 거 외우지 마시고 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9페이지 있죠? 3절에 조세 용어 정의 나오죠? 여기부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